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연주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나라님이란 나라님이에요. 예, 예, 팀 이름이.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에요, 이름. 네? 이름. 아, 나라님. 아, 나씨. 이름이 라님. 어, 나라님. 어. 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아, 우리 나씨 성을 가진 우리 나라님의 무대 한번 즐겨볼 텐데 여러분 긴장하셨답니다. 큰 박수 호응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강릉시에서 깍지 윈드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님입니다. 와, 와, 이름 진짜 좋다.
그 몇 학년이에요? 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요. 우와, 중학교 1학년? 우와, 제 예전에 그 나란님 같은 나이 때 케니지를 보고 너무 흠뻑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저 색소폰 좀 배우겠다 했다가 공부나 해. 아, 근데 색소폰 하시네. 저도 첫 곡을 케니지 걸로 했어요. 한국의 케니지가 될 사람이야, 우리 나란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떨었다고 하던데 별로 안 떨린 것 같은데요? 손이... 진짜네! 문득 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라나라 학생 이제. 자, 오늘 이렇게 또 무대에서 섰는데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깍지 윈도 오케스트라를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어떤 팀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지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색소폰 위주로 활동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 나이나 뭐 있습니다. 아니면 뭐 비지스만 안 된다던가. 거의 전 연령이 하고 있어요. 전 연령? 그러니까 그 저 나이가 최소 나이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70대 누가 조종하고 있네, 그죠? 밖에서 누가 계속 얘기해요? 가서 디렉션을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인스타에서 깍지 윈드 오케스트라 치면 나와요.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네, 그럼 또 6월 23일에 저기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 6월 24일이죠. 24일? 23일. 23일에 그 아트센터 4시. 열정적이네. 23일 4시에 아트센터로 가시면 네, 방금 말씀드린 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약간 그 카드 만들듯이 입회 원서 같은 것도 받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머니이신 거죠?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넌 색소폰도 잘하면서, 야, 애정 표현도 잘한다. 여러분, 네 번째 나라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